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아, 먼치의 혐사꾼 1회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번에 구매했던 21억 주고 산 메이지 슈즈가 23억 4천만 원에 팔렸고요. 이제 각종 주운작 했던 것들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무기부터 가볼까? 방어구부터. 아, 일단은 17성으로 가자. 아, 모자 말고. 글러브부터 가볼까? 엡솔랩스, 시프, 케이프. 아, 시프. 아, 그냥 검색을 하자. 이름 다 아니까. 이게 낫겠다. 네네, 말씀하십시오. 아, 네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좋다. 43억이면 쌌던 거 같은데? 샀던 것 같아. 콜콜콜콜. 일단 캡 시프 글러브 캡 시프 케이프 야, 에이트 두 줄이구나. 이거랑 생각보다 차이 많이 나네. 생각보다. 똑같이 두 줄이란 말이지. 10만이나 차이 나는구나. 추업 차인가? 그런가 보네. 추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군요. 주운장 모아서 일회를 파는 거 나쁘지 않죠. 24%. 일단 킵.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것 같네. 가격이 점점 세지는 거야. 일단 킵하자. 메이지 시프 슈즈.
전체적으로 다 가격이 세다이. 너무 세다, 다른 걸로. 숄더. 아, 시프 숄더가 안 팔린다던데. 제일 문제예요. 셰프 슈즈 글러브. 아, 셰프 캡 쪽은 별로 건들고 싶지 않은데. 물량도 없네. 셰프 캡 캡. 어쌔신 셔츠. 어쌔신 셔츠. 잘 팔릴 만한 걸 건드려야지. 야, 추업 좋다. 맨날 말씀하십시오. 아이고. 아, 추업 좋은데. 야, 에이드가 쉽고. 가격이, 추업은 좋으나. 에이드가 별로 안 좋아서 가격을 못 쳐주겠구만. 아, 전섭으로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보는 맛이 있어. 아이템 구경도 해보고.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아, 추업이 안 좋아서 내 거보다 안 좋은 거 보십시오. 아, 근데 내게 너무 좋긴 하지. 제게 좋긴 해요. 내게 너무 좋긴 하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제게 좋은 거 인정합니다. 야, 24%도 씹어먹는 저의 아이템.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이거 가해 10짜리거든요. 야, 이거랑 별로 차이 없는 거 느껴지십니까? 15% 대 21%지만은. 이것이 바로 자계 차이와 차이지요. 아, 내 자랑이잖아, 결국에는. 좋았습니다.
제 거는 놀 공작이요. 010 011에 럭011 올랐고 럭이 16 났고 맞나? 011에 럭16 났고 덱이 10 오른 거. 다른 거랑 비교하면 011 럭16 떨어지고 럭16 떨어지고 011 올랐고 덱10 올랐고 그런 적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도조권은 별론데? 일단 킵하자. 메이지 케이프 메이지가 좀 좋은 게 많더라고 개인적으로. 다 좋은데 추업이 아쉽다.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 솔직히 말해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거든. 야 이거는 별하고 에디값만 해서 가격이 18억이겠는데? 자기 뭐냐? 창 뭐야? 8432 70%작이네. 야, 다 좋은데 추업하고 이것만 하면 최소 25억까지 갈 것 같은데. 아, 이 아이템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분 없습니까? 좋아 보이는데. 아쉬운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추업이 아쉽고요. 에디가 아쉬웠네. 이거 싼 거 같은데. 괜찮아 보인다 솔직히 말해서.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추업이 너무 낮은 게 문제지. 작하고. 작은 내가 하면 된다고 치지. 추업이 문제네. 저것만 메꿔주면은 거의 이 정도 느낌이거든. 28억짜리 그거까진 팔릴 것 같은데. 어쌔신 뭐니? 이거 좋다. 가이드리구나. 나도 쿨감 모자로 바꿔볼까? 큐브 던져가지고. 하지마. 방금 충동 개심했어. 거의 갈 뻔했다. 별로예요. 별로 사고 싶지 않은데?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별로. 메이지 슈즈. 아까 그 케이프가 좀 마음에 들었는데. 장교불에다가 자기 아크이노 하면 안 되고. 한번 도전해볼까? 아니다 하지 말자. 비싸네. 비싸. 장사라 하면 이득을 봐야 하는 거네. 저걸 사면은 이득이 날 수가 없어.
제 승부에서 제가 이긴 싸움이 이 싸움이거든요. 똑같았잖아, 가격. 제가 팔았거든요. 이건가? 내가 판 게? 24, 3, 3, 3, 3. 아, 그러네. 아, 제가 팔았거든. 5월 50일 초에 에디 두 줄에 9%짜리. 좋았어, 좋았어. 잘 팔았어요. 아, 가엣이 3위구나. 아, 이유가 있었네, 이유가 있었어. 좀 나쁘지 않다 생각했는데, 가엣이 3위였어. 야, 추억 좋다. 6에 80도 저리 추이야. 킵 메이징 글로브. 가에 낮으면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사람들은 안 사죠. 자기만의 가에 충정도가 있으니까. 아예 레전 가자. 큰돈 먹으려면 레전드로 가자. 아, 추업. 아, 추업이 다 별로고 가격도 별로네, 다.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슈즈 케이프 더니 치로브 네네 말하세요. 얼마요? 11억? 아, 안 돼요. 이건 작 때문에 안 돼. 작을 다시 해야 돼가지고. 13억이라. 아, 안 돼요. 안 돼. 추억이 안 좋아요. 안 팔릴 거예요. 그거 알려줄까요? 제가 오늘 제가 템 세팅해 주다 구매해준 템이 있는데, 서버가 다른 서버군요.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걸 사가지고 45억이 올려놨구나. 좀 비싼 거 같은데. 아니, 어쌔신 본인을 아까 봐달라면서 왜 바뀌었습니까? 아,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아, 고민 중인 아이템. 이걸 얘기하나 보구나. 가이시 낫죠. 이거의 원가는.
한 15에서 20억 정도 될것 같은데 가액을 생각해서 사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고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15에서 20 생각하고 가위 생각하고 사면 될 것 같아. 저는 15에서 20이지만 가위 4라는 거 생각하고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원가는 그 정도까지는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다음 아이템 이거요? 아 이것의 개인적인 원가는 20에서 22 정도? 그 정도면은 원가치고 들어갈 것 같은데 24는 좀 하드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약간 비싸다 할 수 있겠군요. 아 다시 먹이네. 30억 되면 한번 볼라 그랬는데 아씨 40억대로 들어가는구나. 아 21성이구나. 와 요건 왜 이렇게 비싸네 했는데 이런거 괜찮지 않나. 21성이면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별론가? 별것만? 별것만 40억대. 별것만 40억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좀 꺼림칙하나요? 21성이라는 것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거하고 두 개를 같이 사. 그 다음에 둘 다 22성 올려서 파는 거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가격 얘기해줬으니까 본인이 선택해야지. 돈이 치 아, 돈이 치 본인 아닌데? 돈이 치 돈이 치 돈이 치 뭔데? 아, 돈이 치 맞다, 맞다. 원작의 9%의 17성 가격이 10억. 모자가 좀 쌀텐데 4에 24 원작이 14. 아, 오늘 아이템 하나도 구입을 못하는 것인가. 아, 모자가 싸다. 모자가 건들만할 가격이. 아니, 모자가 싸. 모자가 싸. 모자가 이제 라운드별이 있다면은 모자가 너무 싸가지고 손대 럼두가 안 나네. 이게 제일 낫네. 30억짜리. 아, 추억을 높게 봤다, 애디 정수라고. 아, 가엣 0짜리를 산다, 18성에.
초도하면 15%에 대한 출처리 17석에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하네. 쓰다가 좀 손해본다는 생각하고 하면 나쁘지 않네. 그렇지 그렇지. 시간 투자했는데 템 하나 사가야 되는데. 이 아이템 원가예요. 원가인 것 같아. 안돼 안돼. 크리 HP 안될 것 같은데. 크리 HP 가격이 전체적으로 원가 느낌이야. 아주 안 좋아요. 크리슬샤 30원 가이드 5짜리 자기 하나 미스 떴고 공 51이다 안돼 안돼. 찝찝해서 안돼. 크리에 15% 6에 51쯤 가이 2짜리는 안 되지. 허리 올스테 안되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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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40억 안돼. 크리 힘 30초 장격을 체업을 돌려서 만들 수는 있다. 에디가 없고 HP다. HP로 판다. 아 HP로군. 195초 45 내가 윗점을 돌려서 하는 건 안 되고 만들어 판다. 아, 두 개 괜찮아 보이네. 30% 이거 두 개를 사면은 판매되는 가격이 아 안돼 안돼 안돼. 이거 사면 안되겠다. 이건 안될 것 같아. 나이트 케이프 비싸고 와 가이드 1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2인데? 아니 에드 두 줄 에드 줄 값이 좀 비싸긴 하지. 그래도 그래도 너무 비싸네요. 원가를 받고 싶어 하네. 원가를 받고 싶어 해. 가이드 2인데 원가를 받고 싶어 하는군. 가이드 2에도 너무 비싸다. 어이 다 비싸네. 다 비싸. 24%냐 에디 두 줄의 초업이야. 나라면은 이거 샀을 것 같은데. 아우 24% 라인이 빡빡하네. 빡빡해. 다들 얘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두 개나 있네 이 사람이. 똑같은 시간대네.
아, 누군가 장사하던 사람인 것 같구만. 느낌이 그래. 아, 네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42. 아, 네네, 저 매수 안 팝니다. 네네. 매수 모으는 게 취미라서요. 구매자가 혹할 만한 사은품이 없네. 아, 네네, 저 괜찮습니다.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 아이템 아래 라인이 너무 빡세가지고 싸거나 그렇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어디 라인이 빡세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나온 것 같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만, 자. 예와의 싸움인가? 꿀릴 거 없는데? 아, 각 나온 거 같은데? 저거 같은데? 아, 저거 같아. 가격 봐봐. 저거 같은데? 35. 이거 얼마지? 33억? 저거 맞는 거 같은데? 내 생각인데? 30, 30이 40은 받을 거 같은데? 아, 여기에 35억이었다. 아, 이거는 그거니까, 그지? 팔린 가격이니까. 5에 61에 애드투죠. 45. 이게 그거 같은데? 아이고, 아닌데? 이게 이거 같은데? 7자리가 6자리가 됐어. 좋았다는 건데? 잠깐만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건 아주 5억을 먹을 수 있는 장사의 기반인데요. 잠시 기다리십시오. 38억. 아, 40억 각 나온 것 같은데. 40억 각인데? 5짜리. 각이 5가 된다. 38억. 35억. 아, 각 나온 것 같은데. 각이 나온 것 같은데. 39억 각 나온 것 같은데. 40억 각 나온 것 같은데, 이거. 24%에 대한 줄. 각 나왔습니까? 의견 받습니다, 네네. 40억 각 나왔거든요. 찾아낸 것 같은데, 의견 받고 있습니다.
1억 들고 40억 강 넣었어. 의견 받습니다. 나는 강 나왔어. 21%에 에디도 줄 5에 60일 초비고 완작 돼있고 17성 예상되는 판매 가격 40억에서 38억에서 40억 먼치가 팔고 싶은 가격 40억 구매 갑니다. 40억 정도면은 팔릴만 할 것 같은데. 얘한테 줄 거야 대신. 얘가 좀 센데 얘만 무너뜨리면 이게 팔릴 수 있어. 각 나왔어. 제가 나이트 슈즈 구매하겠습니다. 40억 각 나온 것 같아. 36억에 사서 38억에 팔면은 3억 남는 장사. 지금 오늘의 할당량 고생한 거 채울 수 있지요. 오늘 고생한 거 채울 수 있지요. 좋습니다. 각 나왔습니다. 각 나왔습니다. 그림 그려졌습니다. 그림 그려졌어. 아니네. 이거 유니크 15%잖아. 40억 각 나왔어요. 가서 각 나왔어. 40억 각이에요, 저. 38억에 하면은 금방 팔릴 것 같고. 아, 40억에 팔고 싶은데. 욕심 부려봐. 좋았어, 좋았어. 오늘 할당량 하나 채웠다. 할당량 채웠어. 나이트 게이프. 오케이. 오늘 할당량 하나 채웠고. 전서버로 하면은 한 몇 시간 내내 해야 되겠네. 괜찮네. 아,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메이플 물품이, 그지? 마이스터 링도 한번 해볼까? 전사권은 뭔 무리할까? 이름이? 뭐죠, 전사권? 넌 이름이 뭐니? 뭐니? 아, 안 나오는군요.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까? 나쁘지 않은데? 자, 신발을 구매하였고요. 요것을 40억에 팔 예정입니다. 자, 가위를 하나 사와야겠죠? 가위값 1억 들었으니까 40억에 팔면은 5억 남는 장소인가?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 이렇게 딱 가위 올리고 딱 마무리하면 영상의 마무리가 깔끔하겠네. 33억에 샀으니까 33억에 샀어. 난 5억을 남기고 싶으니까는 40억에 팔아야 되겠다. 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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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아, 그냥 쟤랑 싸우러 갈까? 39억에다가? 아, 40억에 팔릴 물건인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